오늘 컨디션 굿 좋아. 안녕하십니까. 그림을 그리는 썬서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울어진 눈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속도 날카롭게 평. 자, 머리카락 이렇게 했고, 여기와 여기 기울기 각도 신경 쓰면서 그리고 나머지 머리카락에 그냥 어느 정도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지 않게만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됐고 눈에 좀 밑에 이제 상처도 조금 이렇게 해주고 상처들 눈동자 아래쪽에 당처 밑에 코 코를 살짝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입술 이 라인에 맞춰서 입술 아래쪽으로 그림이 작아서 뭉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입술을 했어요.
올영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떡을 그려주고 살짝 올려줘. 살짝 조심스럽게. 여기랑 또 맞아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주고. 뾰족하게 얼굴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들 그리고 쌍꺼풀 얼굴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머리카락으로 조금 얼굴만 그리고 어느 정도 돼도 거의 끝났다 라고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몸만 어느 정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머리카락이 항상 머리카락이 제일 문제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아서 그려야 될 부분이 그래서 대충만 해도 돼도 그래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 드래곤볼 그리기가 제일 쉬운데 손오공 머리는 간단해서.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 그림을 그릴 수가 없네. 아직도 머리카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귀 위로, 귀 위쪽으로 이런 포인트 머리들이 있어요. 포인트 핵심적인 머리는 그 위치에 어느 정도 맞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다른 머리카락을 그냥 막 그려도 그 틀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형태가 막 그렇게
길그러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심적인 머리카락은 잘 체크를 해서 그려주세요. 대충 그리더라도 그런 것만 살려줘도 과당치지는 않으니까 항상 중심을 잡고 그리면 돼요. 자,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막혀줘도 돼요. 그냥. 자, 머리가 됐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아직도 머리카락이 남았네. 머리카락은 참. 일로 간다.
그녀는 여기서 그대로 오고 내려오고 내 이 귀 라인을 넘지 않게 이 귀보다는 이 손이 약간 위에 있게 그리고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서 내려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상의까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 이거 각도 여기는 귀 라인에서 여기까지 대충 45도 정도 뭐 이 정도 해도 되고 큰 차이는 없게 무리 없이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 길이에서 이 길이에서 중심이 안 되게 약간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이제 벨트 부분인데 여기서 살짝 그냥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그냥 다 내려주고 내려주고 벨트 이제 여기서 다리 부분 이렇게 내려주고 이건 뭐냐 질수 여기도 있고 꺾어지고 여기 꺾어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가고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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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면서 손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여기 이런 거는 그냥 까맣게 칠할 거니까 이렇게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제 다리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체 중심이 되는 애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이젠 발인데 다리는 뭐 그냥 대충 하세요. 너무 대충 하지 말고
옆에 보여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그냥 돼요.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은 잘 못 그려도 어차피 복잡해서 구분이 힘들어서 괜찮아요. 잘 그려 보이기도 하고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그저그저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손 이걸 중심 잡고 여기에 맞춰서 새끼손가락 여기도 상처. 이제 이쪽 다리 하나 남았네요. 다리가 여기 여기 뭔가를 빼먹었어. 바로 이거 이런 게 중요해요. 작은 게 맞춰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내려가고 내려온 건 여기 배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와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온 건 여기에 맞춰서 대충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가 이 라인 꺾어진 부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발이니까 약간씩 말해주고 꺼내주고 대충 합시다. 지금 보니까 거의 끝부분쯤에 영상이 안 찍히고 있었네요. 이게 카메라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소리가 좀 알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알림이 뜨 그런 게 없네. 그리면서 계속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리다 보면 이렇게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확인할 수가 신경이 잘 안 가니까 또 어디까지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간한 부분은 다 영상에 나왔겠죠. 일단 그릴 부분은 다 그린 것 같고, 그려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다 그려졌겠죠. 그죠? 그렇겠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길 바래야죠. 그랬으면 하고. 제니츠예요, 제니츠. 시간이 걸리니까 그 옆에서 하고 싶네. 이렇게 하나를 정도로 표현하자면 이런 애가 있어요. 원본에도 있긴 하지. 사내미까지만 그리고 싶은데 시간을 잡아먹고 싶진 않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대충 가까이가 괜히 그랬나봐. 왜냐고요? 잘 안 보여요. 저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안 보이면은 못 그려요. 대충 합시다. 대충 귀걸이 엄지손가락 빼먹었다. 괜히 이거 해가지고 이상해졌네.
아이씨 다리 됐어야 돼 진짜 이럴 수가 얘 다리에요 단지로 다리 자네미까지만 할걸 일이 많아졌네 대충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아무튼 간에